결승전에 오른 두 팀이 나와 계신데 지금 뭐 웃고 계셔도 웃는 게 웃는 게 아닐 거예요. 저도 이렇게 웃고 있지만 손발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머리에 많이 나는 땀이. 아, 짜증나.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댄싱 더 스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는 이 순간 심사위원 점수와 시청자 문자 투표가 합해져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아, 정말 이거. 자, 댄싱 위드 스타. 네. 첫 번째 양의 우승자는 누가 될지 결과 전해 주십시오. 아, 김지원 심사위원께서 직접 전해 주십니다. 자,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왔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3개월이 넘도록 정말 이제 댄싱 위드 스타에서 최고의 멋진 무대를 보여줬던 우리 문희준 팀, 김규리 씨 팀에게 여러분 뜨거운 경례의 박수 부탁해요. 네. 아, 두 팀은 정말 훌륭한 무대를 보여주셨어요. 네. 네. 댄싱 위드 스타 최종 우승 팀에게는 폭스바겐에서 승용차와 상금 그리고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자, 6월 10일 첫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우승자를 발표할 때가 됐습니다. 네. 가요계 최정상 아이돌에서 솔로 활동을 하며 악성 댓글로 힘들어했던 문희준 씨. 그러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댄스 스포츠에 도전해 지금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색깔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상 배우 김규리. 댄스 스포츠에 도전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한층 더 성숙한 여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규리 씨. 자, 2011 대한민국 별들의 전쟁 댄싱 위드 스타 최종 우승팀은 트로피가 바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거였고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에는 남경준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출연자 전원이 나와서 축하를 해주고 계신데 네. 자, 문희준 씨 상품부터 받으시고 네, 우승팀에게는 폭스바겐에서 자동차와 상금 그리고 트로피가 네, 수여됩니다. 자, 해상 씨 상금도 받으시고 자, 자동차 키도 두 개를 드립니다. 문희준 씨 상품 받으세요. 자동차 두 대 꽃다발까지. 자, 지금 뭐 축하받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희준 씨 어때요? 소감은 한마디 해주셔야죠. 아까부터 그 남잔데 자꾸 울먹거려서 되게 창피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많은 시청자분들을 춤추게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제가 춤을 출 수 있게 춤을 춰도 되게 만들어준 프로그램이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해상씨는 되게 작고 어리지만 가장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은 아무 목적 없는 분비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눈물이 더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아, 크게 웃으세요. 실컷. 제가 본 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고요. 춤은 제가 보기엔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혜상 씨도 한번 이건 기뻐서 나오는 눈물이네요. 파트너를 너무 잘 만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요. 모든 분들께 다 감사합니다.
네, 말을 잊지 못하네요. 네. 자, 오늘 아쉽게 준우승으로 끝나셨는데 우리 저 김규리 씨 팀에게도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우승팀 시상에는 황선우 감독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역시 상금이 있습니다. 네. 네. 준우승 팀에게는 상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소라 씨 인터뷰 간단하게 한마디 하시죠. 네, 김규리 씨, 준우승 하셨어요. 네. 어떠세요? 아,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 무대라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했어요. 우승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아서 4개월 동안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행복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가 열광하는 댄싱 위드 스타. 최종 우승팀은 문희준 안혜상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그동안 댄스 위드 스타에 출연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